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유한타증권의 정미란 FA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HSD 엔진,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1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HSD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이래서 선박용 엔진 매출 증가 기대를 해서 최근 시장 흐름에서 긍정적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한국조선해양도 수주 세척을 또 했던 만큼 그만큼 올해 이제 유럽발 이제 LNG선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일단 나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대우 조선해양이 이제 LNG선 쪽에서 이제 선도주자인 만큼 일단 여기를 일단 지금 이제 제일 큰 고객사로 두고 있는 HSD 엔진에게는 일단 큰 수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기존 고객사에서 이제 중국 조선사까지 최근에 이제 영역을 넓혔던 만큼 아마 이제 올해 수주 쪽 관련해서는 탱커선이나 이렇게 이제 LNG선에 관련 수주가 일단 계속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친환경적인 DF 엔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이제 P와 Q가 동시에 커지는 일단 시장인 만큼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 턴아웃으로 해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SD 엔진 P와 Q의 동시 성장이 예상된다. 조금 더 길게 살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우리 정미란 팀장님의 효성 첨단 소재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간 고가 기준으로 0.2%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탈리아 코드에 의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탈리아 코드 세계 시장 점유율이 4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0년부터 이제 부동의 1위로 앞으로 이제 탄소 섬유를 개발한 부분과 이제 과거 외국 수입에 좀 우려운하던 국내 시장에서 수단을 대체 가능하게 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수요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료용 압축 천연가스나 고압 용기 또는 자동차용 구조재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 앞으로의 그런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참 효성 첨단 소재 주목할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미 수소차인 이제 넥소에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함께 보았을 때 꾸준한 상승세에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네, 수소 쪽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자 이런 투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화진 과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이제 하이트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단 2월 23일에 먼저 일단 소주 가격을 일단 인상을 했습니다. 대략 한 7.9%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것만으로 올해 이제 약 900억 매출이 일단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에서만 약 400억 정도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일단 두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4월 일단 매출 세금 역시 2.5% 약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인 이제 하이트진로도 매출 가격의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장성을 보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매출 가격이 인상한다라고만 한다면은 그렇다면 매출이 아까 900억에서 총 1300억 정도 오르는 효과를 좀 같이 등달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준 자체가 소주 비중이 57%고 매출 비중이 약 85% 정도에 대한 매출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 계산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일단 최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서 이제 11시까지 최근에 영업 시간을 연장한 부분도 일단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20년 10월에도 한번 했었고 21년 2월 그리고 11월과 같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 이제 연장으로 인해서 그때 주류 매출이 굉장히 크게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만큼 실제 좀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맥주나 이제 주류에 대한 성장이 대부분 한 5%에서 6%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통해서 대략 10% 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실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가지고 사실 편의점보다는 식당에서 파는 주류 마진이 굉장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분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일단은 장반기는 이런 최근 장성이 가격 전가에 대한 수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는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모멘텀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계속 흐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뭐 주가 수준 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 반영될 공간이 있다. 이런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밀한 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대보 마그네틱스 추천드립니다. 대보 마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의 함유 등의 철을 제거하는 탈철기 공급 업체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계약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스 이제 공시 쪽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계약서들 그런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뭐 LG화학, 삼성, SDI, 중국이 BY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 시장 점유율도 60에서 70%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준이 실상 이제 전 세계 탈철 장비 이제 독과 기업이라고 보일 정도로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시 이제 공시의 80% 이상이 이제 중국과 한국인데 이 부분이 양극재 이제 생산 공동력 탈철 장비 수주가 최근에 좀 크게 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성들과 이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탈철기 이제 생산 능력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20년도 상반기에는 60대, 이제 20년도 말에는 80대 정도 수준이었으나 작년 4분기만 해도 이제 150대,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제 200개 정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파른 시설 투자로 캐파를 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선주문 소화가 어려울 정도로 좀 주문량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공급사들은 이제 아예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2023년까지 이제 소재업체의 투자 속도나 이제 장비 주문이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부분 또한 투자 포인트로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또한 이 탈철기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사업에서도 성장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소재 인가공 분야입니다. 소재 인가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소재 업체들이 투자 증가를 위해 함으로써 계약 수주로서 이어질 전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이제 6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제 안정적인 매출 전망으로도 약 연 매출 200억 이상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가 2차 전지 소재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로 완전히 바꾸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품질 좋은 그런 제품들을 제공을 함으로 중국까지 한국 내에서는 이미 지지율이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매수가는 48,500원에서 49,5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0원, 목표가 7만 원 보고 있습니다.